이제 그런 용돈 관리 시스템을 이제 하시고 나서 뭔가 이제 엄마로서 아,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좀 느끼신 게 있으세요?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일단은 제가 그 아까 대부림지에 내 아이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그 책을 봤다고 했잖아요. 그 책의 제6장에 예산이라고 하는 챕터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예산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라고 써 있어요. 무섭죠? 예산을 계획하지 않는 건 실패를 계획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딱 타이틀 하나 읽었을 뿐인데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예산에 관련된 그 챕터를 정말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산을 세운 사람이 어린이든 어른이든 그 누구든 그렇게 예산을 세워가면서 삶을 사는 사람은 항상 미래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졌든지 간에 거기에 수긍하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사는 삶을 살수 있다는 뜻인 거잖아요. 아, 예산을 세우는 걸 알려줘야겠다. 그게 용돈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준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아이들이 한달 용돈을 받아서 일단은 이한달 이내에 내가 이 돈을 어떻게 하면 동나지 않고 동나지 않고 잘 나눠서 쓸수 있을까? 이거를 애들이 계획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죠. 저희 큰딸이 처음으로 체크카드에 5만 원을 받던 날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윤진아, 이거 너한달 이내에 5만 원을 다 쓰는 게 아니고 남겨놓고 남겨놔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나 금쇼맘 딸이야. 막 큰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라 다를까 3주 후에 다 떨어진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뭐 동생 가르쳐야겠죠. 아르바이트 제일 극하다는 동생 가르치기 아르바이트가 그래서 제일 이제 돈이 좋으니까 페이가 좋으니까 그걸 열심히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엄마 이게 있잖아 문자가 올 때마다 인생이 완전 쫄깃쫄깃해. 나 어떡하지? 3주 남았는데 이 돈밖에 없으면 오니기리 가서 삼각김밥을 먹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느덧 이제 4주를 나누어서 학원 가는 날짜 카운트해서 이때는 정말로 스타벅스가 아니라 컴포즈인가? 1,500원짜리 커피 먹으면서 해야겠다. 이걸 짜기 시작을 하고 그러더니 애가 이제 시험 기간이 왔잖아요. 시험 기간이 이제 발표가 한달 반쯤 발표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달력 큰 거에다가 과목을 다 적더니 역산을 해서 이때 국어, 사회 이렇게 다시 한번 국어 이렇게 짜더라고요. 큰 그림을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더니 엄마 캘린더나 사주세요. 그래서 사줬더니 그 수첩에다가 다시 하루씩 쪼개가지고 학원 갔다 와서 국어 몇 시간 언제부터 언제. 했어, 안 했어? 하이라이트. 그리고 매일 잘때 피드백. 나는 왜안 했을까? 뭐 이런 거. 그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게 하니까 어때요? 동생이 화이트보드에다가 나의 꿈은 뭐? 내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쓰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1년이 지나니까 그 둘째도 다이어리 사달라고 사줬더니 거기다가 매일매일 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하는 쓰리피 바인더라든지 90인 플래너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원래 우리 아이들이 그런 성향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 짜기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짜면 내가 배고프다는 거를 손수 느꼈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를 좀 습관이 잡힌 게 아니었을까. 그랬을 그러면서 것또뭘 같아요. 하냐면 할 일이 많잖아요. 하고 싶은 것도 많잖아요. 근데 예산은 늘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것 같아요? 글쎄요. 당장 중요하고 급한 걸 캐치하기 시작해요. 우선순위를. 그 어른들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실은. 어렵죠. 우리가 급한 것만 늘 하다 보면 그렇죠. 중요한 거 못 하죠. 놓치는데 같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엄마인 나는? 나도 해야죠. 그렇죠. 해야죠. 애들한테만 하라고 그러고 저는 안 하면 티 그렇죠. 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짜기,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 세우기, 계획 짜기, 그러면서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러면서, 아, 이거는 잠깐 소비를 하면 안 되겠구나. 소비를 유예시키고, 그랬더니 나중에 더큰 값으로 투자가 보답을 해주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투자를 하니까 엄마랑 대화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래서 큰딸은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게 사춘기를 굉장히 잘 넘겼던 게, 그러니까 사춘기의 어려움은 엄마랑 자녀랑 대화할 수 있는 그렇죠. 소재거리가 없다라는 그렇죠.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소재가 돈 되는 투자잖아요. 자기 관심 있는 거에 대한 걸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이 엄마랑 엄마가 얘기를 하는데 돈도 모아준대잖아. 네. 좋잖아요. 좋죠. 그러니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조금은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춘기 가진 부모님들은 무조건 하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 꿈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어떤 얘기냐면 제 큰딸이 지금 고3이라고 했잖아요. 네. 제 책에 보면 저희 딸의 꿈이 두 개가 나와요. 네. 약사도 있고 화학 연구원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꿈이 아니에요. 그 말인 즉슨 자기가 정말 뭘 하고 싶은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밖에서 바뀌는 걸 보면 근데 지금은 화공 일타 강사예요. 그게 왜 생겼냐면 아까 홈 아르바이트로 가장 힘든 동생 가르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동생을 가리켰어요. 초등학교 1, 2학년 뭐 이러고 있는 애를 막 가리키다가 애가 성적이 좋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라? 되네? 얘도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과에 그 가게 반에 자기한테 물어보는 애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애들이 너 진짜 잘 가리킨다. 야, 덕분에 성적 올랐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가리키는 거 잘하나 봐. 근데 학교 선생님은 되기가 싫고 돈도 좀 벌어야 되니까 일타 강사 하고 싶어 와서 꿈이 그냥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로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뭐 돈 많이 벌자 뭐 아이를 부자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이게 돈이란 공통된 관심사로 가족이 화합해지고 아이들은 이제 인생을 경영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아이들의 주식 투자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주식 투자는 잘 되고 있죠. 잘 되고 있어요? 네. 얼마나 하네. 일단은 뭐 용돈 20%는 이거는 이제 고정적인 돈이잖아요. 우리 아이 체크카드에서 증권사 계좌로 2만 원이 매달 연초에 1일 날 자동이체가 돼요. 그 엄마 계좌에서 8만 원을 넣어줘요. 그럼 10만 원이 메꿔졌죠. 이 10만 원은 뭐 펀드 있죠. 펀드, 피델리티, 뭐 땡땡땡 펀드 이런 걸로 자동이체를 걸어서 그냥 꾸준히 사주는 거예요. 그 값이 정말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뭐 혹 이런 분들 있으세요. 펀드는 ETF나 주식에 비해서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이렇게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본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가가지고 이거를 막 볼 수, 보고 사고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딱 사려고 했는데 가격이 막 올랐어. 그럼 살 수 있나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럼 못 사요. 그렇기 때문에 펀드가 가장 좋은 건 자동이체. 적금처럼 따박따박 10만 원째 사주세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수익은 굉장히 좋아요. 100% 넘었겠죠, 당연히. 그리고 두 번째는 엑스트라 머니는 이제 간헐적으로 들어오는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돈이 들어올 때마다 모여있는 거를 보고 그 당시에 아이랑 얘기를 해서 어떤 게 요즘에 관심이 있는지 얘기하고 원하는 걸로 매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여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알고 있어요. 저희 딸들은 복리의 효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거위가 지금 현재는 너무 쬐끄만잖아요. 이 거위를 크게 키워서 자기는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거예요. 초등학생 파이어족도 안 아프다. 알죠. 금수막달인데 그래서 파이어족이 36살이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은.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황금알을 낳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황금, 그러니까 거위 사육사라고 칭해요. 근데 돈이 없죠. 투자해봤자 10만원, 그 다음에 엑스트라 머니 해봤자 1년에 100인데 언제 키울 거야. 그러더니 이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하는 배당 소득이죠. 그걸 알게 되고 나서 큰딸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차피 나한테 학원비를 대줄 거였지. 그럼 내 과학 과목을 안 다닐게. 얼마야? 45만원. 그럼 50만원을 내 황금알 낳는 거위 계좌에 넣어주세요. 내가 무료 인강을 들을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되려면 성적 유지가 전제가 돼야 될까요? 돼야 되죠. 돼야 되죠. 근데 요즘 이제 딜이 들어오는 거죠. 엄마, 나 시험 봐야 되는데, 뭐, 한 달만 과외시키지면 안 될까요? 내가 순간 속았다 싶긴 하지만 이게 근데 귀엽잖아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게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큰딸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지금 시작한 지 2년 다 돼가요. 많이 그래서 걔는 36살부터 매달 100만 원, 1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50이라고 하는 배당 소득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그렇게 자녀 이름으로 3개의 계좌가 하나씩 있고 3개씩 있고 하나는 이제 제가 해주는 거 교육자금 모아주는 거 이렇게 근데 그 이제 단어를
그냥 쇼핑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저는 사실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쵸. 왜 네. 그냥 쇼핑 안 쓰셨어요?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데. 네. 이 제목에 나왔을 때 여자와 남자의 반응이 되게 갈렸어요, 실은. 근데 이제 저는 뭐 여자이기 때문에. 금융, 경제 하면 일단은 느낌이 어떠세요, 작가님? 금융, 경제 하면은 뭔가 뭐 알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하고. 그렇죠. 네. 알아야 될 것 같고 중요하지만 네. 쉽지 않고. 네, 그렇죠. 넘보기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약간 무거운 느낌? 네. 어렵다.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작가님이 워낙 잘 아시니까 이제 네. 그렇지만 네. 일반적인 사람은 조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근데 쇼핑하면 어때요? 특히 여자들한테 있어서는 네, 편하구나. 신나는 네. 일, 네, 그렇죠. 즐거운 일, 아싸 이거잖아요. 네. 그런데 또 남자들이나 남편 입장에서는 쇼핑을 대답하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볼게요. 네. 근데 이 쇼핑은 네. 대부분 우리가 소비를 하러 가는 거잖아요. 쇼핑. 돈을 벌어다 주는 쇼핑이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좋죠. 좋죠. 네. 그게 금융 쇼핑이에요. 그래서 금융 쇼핑이라고 네. 했었구나.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도 뭐예요? 네. 어라? 이 와이프가 쇼핑을 한다고 했는데 소비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쇼핑을 네. 하고 있네. 그리고 자녀랑 같이 하니까 자녀가 꿈을 또 만들어주고 있네. 그럼 온 가족이 다 좋아하는 쇼핑인데 어때요? 신나고 즐겁죠. 그쵸, 그쵸. 어렵지가 않잖아요. 네, 네. 실제로 저랑 같이 금융 쇼핑을 하는 커뮤니티에 400분 넘게 계신데 네, 네. 거기에 있는 이제 어머니들은 네. 원래 자기는 홈쇼핑을 좋아했었대요. 택배가 이렇게 막 쌓여 있는데 이제는 홈쇼핑을 하나도 안 하고 다 금융 쇼핑. 밤마다 미국 주식 하고 있는 거지 우리끼리. 야. 그래서 막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네. 막 이제 이렇게. 아이들에게 돈을 가르치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작가님은 아직 자녀가 없어서 모르시겠지만 네. 네. 이렇게 자녀한테 인풋이 들어가는 순간 엄마들은. 네. 네. 저 아웃풋이 언제 나올까? 막 초조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그러니까 괜히 뭐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네. 차라리 그냥 학원을 하나 더 보낼까? 그렇지 그쵸, 않을까? 그쵸. 막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일단 네. 이걸 그냥 꾸준히 하셔라. 네. 애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네. 엄마가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시는 거예요. 계속. 네. 그냥 얘기하세요. 엄마가 네 계좌 대고 샀다? 네. 이만큼 됐다? 네. 샀다? 됐다. 네. 조급해 하시지 말고 초조해 하시지 말고 네. 시간을 주시면 아이들은 1년 지나 2년쯤 되면 꿈틀꿈틀 반응이 오기 시작을 해요. 빨리 오는 애도 있고요. 네. 더디게 오는 애들도 있는데 그냥 기다려 주시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아, 그러면은 언제 확신했어요? 아, 내가 정말 잘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뭐 좀 말씀하는 게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게 네. 제대로 맞나? 네. 했는데 아, 역시 잘했다. 이런 걸 언제 확신했어요? 1년 반쯤 지났어요. 1년 반쯤 지났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된 막내딸이 네. 갑자기 이제 배가 맨날 잘 때마다 봐봐 연수야. 나이키가 이렇게 올랐잖아. 네, 걔는 네. 이제 운동을 좋아하니까 아, 나이키랑 룰루레몬을 사줬거든요. 네, 처음에 레깅스가 너무 비싸니까 일단 사보자 하고 사준 네.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걔는 뭐 이제 그런가 보다 하는 네. 거죠. 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엄마 금이랑 은은 네. 회사도 아닌데 네. 왜 올라? 오야 물어보기 시작을 하는 야, 거예요. 네. 그래서 놀랬는데 야. 어떻게 설명하지? 야. 그쵸. 네. 그때. 근데 순간, 네. 대답은 내려줄게. 공부 좀 하고. 네, 눈높이에서 맞게 설명하기 쉽지는 않은데. 야. 근데 어쨌든 애들이 네. 그거를 1년 반 동안 묵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하고 있었던 그쵸. 거예요. 자기 안에서는. 그쵸. 변화가 있었던 그쵸. 거거든요. 네. 단지 이걸 안 했었던 것 뿐이었겠죠. 야, 놀랍다, 근데 진짜. 놀랍죠. 네. 네. 아이키 누르면 뭐 잘 팔리면 올라가는 거 알겠는데 금은 네. 왜 오를까? 금은 왜 오를까? 네. 은은 왜 오르지? 엄마 이게 왜 올라? 야. 그럼 이제 그 책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저는 원래 이제 뭐 네. 엄마들한테도 제가 여쭤봐요. 강의할 때마다 네.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네. 물어보시면 뭐 네. 다양한 대답이 나오는데 네.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네. 부동산, 네. 뭐 많은 자산 네. 이런 건 있으면 좋지, 그렇죠? 네. 아니면 명석한 두뇌,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연예인 뺨치는 외모 네. 이런 거 아니면 뭐 끼 네. 이런 게 있다는 뭐 어렵게 됐다, 네. 어렵게 네. 됐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네. 그럼 대부분의 이제 분들이 금융 지식을 좀 많이 남겨주고 싶다라고들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엄마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게 아니라
잡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죠. 그렇죠. 여기에서 또 저희 명언이 나와요. 자, 저희는 물고기 잡는 법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는 우리 엄마. 네. 작가님도 작가님 부모님도 배웠겠죠. 네,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죠. 요즘에 이제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근데 저희 엄마 시대에 물고기는 어디서 잡았어요? 은행 가서 잡았죠. 네, 그렇죠. 근데 지금 은행 가면 물고기 거기 없죠. 없죠. 그럼 우리는 또 하나 뭘 가르쳐 줘야 돼요? 물고기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이동 경로를 같이 가르쳐 줘야 돼요. 네, 그렇죠. 괜찮죠? 네. 물고기 잡아주는 거 아니고 잡는 법 알려주는데 이 물고기가 이 시대에는 어디로 흘러가고 있지?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럼 이거는 경제의 흐름을 읽는 거잖아요. 돈을 모아야 되려면 돈을 모으려면 돈이 가는 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이 시대에는 게임 안에 가 있잖아요. 메타버스. 그렇죠? 현실에만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시대의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깨어 있으려면 주식을 한두라도 사보시면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진짜 로블록스 한 주 사주시고 메타버스 한 주 사주셔보면 메타라는 걸 하나 사주시면 어때요? 내 돈이 거기 들어가 있고 내 아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야, 메타버스가 뭐지?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엄마가 깨어있게 되는 거고 자녀를 글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엄마들한테 내 자녀한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라고 저는 항상 던져보거든요. 그러면 많은 자산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녀가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어떻게 보면 혼자 자립적으로 잘 독립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주도적으로 살게끔 그러려면 필요한 게 돈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그러다 보면 자녀가 어떻게 하겠어요? 현명하게 돈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자기의 계획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도 빨리 그 금융 쇼핑하는 법 돈 가르쳐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금융 쇼핑하면은 이게 정말 좋습니다. 이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세 가지 정도. 자녀가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는 거. 두 번째, 그러면서 미래를 꿈꾼다는 거. 세 번째, 현명한 돈 관리를 하는 습관을 키워줄 수 있다라는 거. 저는 이 습관이 너무 좋아요. 습관은 그쵸, 평생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 내 자녀한테 훌륭한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최고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씀은 일단 저희가 돈을 많이 모아야 되고 잘 지켜야 되고 그렇죠, 잘 굴리기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족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돈은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행복한 부자가 되시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항상 그런데 내가 왜 돈을 모아야 되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뭐 각자 다 다르시겠죠.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 아이를, 그러니까 내 돈이 어디로 갈 건지에 좀 목적지를 정해놓고 돈을 보낼 곳을 좀 정해놓고 그런 다음에 전략이나 포트폴리오를 짜고 모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항상 자녀와 함께 하시게 되면 엄마가 절대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어요. 자녀한테 투기하라고는 못 보낼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를 하실 수밖에 없게 되고 자녀랑 함께 하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덧 행복하게 인생을 완성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책을 보시면서 그래 나 부자 되고 싶고 자녀랑 경제 교육하고 싶은데 알겠어 어떻게 하라고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5년간 저희 두 딸이랑 같이 겪었던 에피소드 위주로 대화식으로 많이 해놨으니까 이 책은 엄마가 먼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자녀랑 한 장 한 장 같이 읽으시면서 따라하시면 따라하시면 제가 이렇게 지금 효과를 많이 본 것처럼 반드시 큰 효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